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삼령역 건강안전편으로 찾아왔어요. 편과제 건강안전 부분에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편과제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필수 시청 아시죠? 그럼 시작할까요? 고고! 집에서 개인 물병을 가지고 오는데 보육실에 마실 물을 비치해야 하나요?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것과 상관없이 원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제공해 주어야 해요. 특히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거나 점심 식사 또는 바깥놀이 후 필요시에만 물을 제공할 경우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평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중에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원에서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경우를 대비해 해열제 투약 관련 사항을 지침에 포함하고 일과 중 영유아가 열이 날 경우 보호자와 유선 연락 후 동의를 얻어 약품에 기재된 투약 기준을 준수하며 해열제를 투약할 수 있어요. 조치 후에는 알림장을 통해 투약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을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 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교사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평가 시에는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는지 확인한답니다. 소방대피 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때 지진이나 폭설 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소방대피 훈련과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해도 인정되나요? 소방대피 훈련은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반드시 원 외부까지 대피해야 하며 모든 반의 영유아가 월 1회 이상 소방대피 훈련에 참여해야 해요. 이때 지진 등 재난대비 훈련은 영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에 하나여 인정하며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할 수 있답니다. 3영역 건강안전편 잘 보셨나요? 평가제 건강안전과 관련된 더 다양한 Q&A는 꼬마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답니다. 다음 편은 4영역 교직원 편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다시 만나요. 안녕!